친해지고 싶은 누군가와 가장 빨리 친해지는 첫 번째가 페이스예요. 네, 얼굴을 자주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필링입니다. 좋은 느낌을 이 사람에게 주어야 돼요. 세 번째 파인드는 공통점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이번 주제는 인간관계죠. 끝없이 공부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래서 서점가에서 늘 계속해서 팔리는 책이 대표적으로 인간관계 습관 말하기입니다. 왜냐? 잘하려고 노력해도 평생 잘 되지 않거든요. 자, 첫 번째, 옆에 두면 좋은 사람의 특징은 뭐고 우리는 어떤 사람을 곁에 둬야 할까요? 일단 첫 번째는 좀 기버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에게 좀 많이 주는 사람을 기버, 그리고 받기만 하는 사람을 테이커. 그리고 뭐 기브 앤 테이크를 좀 계산해서 중간을 조율하는 사람들 매처라고 하잖아요. 근데 전 기버들이 생각보다 좀 많을 수도 있겠다. 우리 삶에 이런 좀 사람을 믿어보기로 최근에 마음을 좀 바꿨습니다. 계기가 있나요? 그런 사람들을 좀 만났어요. 한두 분을. 근데 그런 분들 중에 자기 일도 잘하고 생각보다 좀 성취를 잘하시는 분들을 만나면서 생각이 바뀌었던 게요. 항상 늘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기업을 잘하고 자기 일을 잘 일구고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은 매처이거나 테이커가 아닐까? 라는 저만의 오해가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본인의 일도 잘하고 성취를 잘하고 업적이 있는 분들 중에도 남을 도우려는 성향이 기버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유독 저도 최근에 그런 분들을 만날 일들이 많아지면서 좀 사람을 믿어보고 싶다. 나도 그럼 그런 기버가 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스스로를 약간 기버랑 매처 사이에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테이커를 만나면 늘 매처가 되거나 저도 테이커가 되고 싶다는 흑화가 되는 경험들을 하게 돼요. 흑돌 옆에 흰돌 있으면 흑돌 되는 거지 뭐. 맞아요. 그래서 원래 인간관계는 기브 앤 테이크 있어야지 막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도 이런 기버분들을 만나면 나도 그렇게 선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전염되죠. 네, 그래서 그런 분들 옆에 두시면 선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기버를 옆에 두시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좀 표현하시는 분들입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여기고 표현하는 사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이것도 습관이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이런 분들하고의 관계는 지치지 않지 않아요? 계속 표현하고 막 도움을 주었는데 고마워하면 더 도와주고 싶고 맞아. 관계를 지속하고 싶어요. 선순환을 만들죠.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뭘 해줬는데 이걸 당연시 여기고 계속 받기만 한다면 나도 어느 순간 지칩니다. 맞아, 맞아. 그래서 좀 사소한 행복도 표현하고 맞아. 고마움도 표현할 줄 아는 사람들은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고요. 맞아. 마지막은 저는 별일을 별거 아니게 만들어준 사람도 되게 엄청난 재능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좀 살다 보면 심각해지기가 되게 쉽잖아요. 불필요하게. 네, 그리고 나 혼자 늪에 빠져들거나 되게 혼자 별일이야. 그래서 막 진지해집니다. 그럴 때 누군가 옆에서 근데 생각보다 이거 이렇게 해결할 수 있어 라고 가볍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내 삶의 무게가 좀 덜어지더라고요. 그런 경험들을 하는 친구들을 옆에서 좀 두었는데 삶이 조금 더 가벼워지고 편안해졌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성격이 좀 진지하고 심각하다 하시는 분들은 특히 세 번째 성향의 사람분들을 옆에 두시면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그 가볍다라는 의미가 진짜 가볍다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아니죠. 인생에 너무 지나친 무게를 두고 있을 필요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막 그게 뭐 별일이라고 그래. 이거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거는 이렇게 해결이 가능해 라거나 그거는 근데 또 다른 발상의 전환으로 긍정적으로 풀어주는 분들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예전에 테이커 끊어낸 사람들 몇 명 있습니다. 잘 지내는지 잘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 나이 들수록 매력적인 사람들의 공통점이나 특징 같은 것도 좀 있을까요? 네. 저희도 나이가 들고 있잖아요. 작가님도 인터뷰를 많이 하셨잖아요. 많이 했죠. 그래서 이런 분들 많이 만나셨을 것 같은데 어른이신데 우리의 연령대보다 훨씬 인생 선배님들이신데 저분 되게 멋있다. 저렇게 되고 싶다 하는 분들. 맞아, 있어요. 있으시죠? 기억에 남으시는 분들. 있죠. 어떤 특징 갖고 계세요, 그런 분들? 아까 말씀해 주신 거에서 좀 이어지는 건데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주는 거. 예를 들면 저희 촬영장에 이제 오셨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11시 촬영인데 그분이 좀 생각보다 많이 일찍 온 거예요. 한 30분. 저는 이제 그전에 준비하고 있어서 씻고 있었던 거죠. 마지막 정리를. 네. 그래서 배를 누르시는데 못 열어주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한 5분 정도. 바깥 대기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저보다 연세도 훨씬 많으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 죄송하잖아. 물론 촬영 시간 훨씬 일찍 왔는 거라서 제가 시간을 어기고 그런 건 아닌데 너무 죄송하다 하니까 그분이 딱 첫마디가
다 각자의 사정이 있는 거지요. 라고 하는데 이분 어떤 인생을 산 걸까? 우아하시다. 그런 어른을 보면은 그러니까. 닮고 싶잖아요. 거기서 또 어떤 분들 왜 문 안 열어주고 더워 죽겠네 이런 분도 있거든. 맞아요. 제일 중요한 말씀을 주셔서 네. 저는 여기에 플러스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끝없이 배우는 분들,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을 약간 같이 따라가실 줄 아는 분들 있죠. 네, 멈추지 않고 적응하고 배우고 앞으로 나아가시고 도전하시는 분들을 보면 오히려 멋있다. 나이가 약간 짐같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나이가 스펙이 되는 어른들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 맞아. 오히려 본인이 살아온 세월과 또 현대의 가치가 더해지면서 그분만의 조언과 매력과 지적인 어떤 매력이 폭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 꼭 닮고 싶다라고 생각했고요. 중요한 건 멈추지 않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이 들수록 인정하고 네, 인정하는 용기를 지니셔야 됩니다. 나이 들수록 똥꼬집이 맞아요. 생겨서 맞아요. 다 인정하기 싫어하잖아요. 내가 틀렸다는 것을 잘 바꾸려고 하지 않아. 맞아요. 진짜 안 바꾸. 이게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이 저도 그렇지만 정말 안 바꾸려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 내가 경험했던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맞아. 이야기를 하는 걸 지향해야 되고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어른들을 보면 네. 멋지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신입 라디오 PD 시절에 저보다 연차가 10년차 이상이신 작가 선배님과 일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생방송에 들어오셔서 저에게 딱 노래가 나갈 때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디렉팅하면 안 되고 이런 의도였는데 근데 저 되게 당황했거든요. 그리고서 문을 닫고 나가셨는데 한동안 저랑 DJ랑 약간 벙쪄 있었어요. 그렇지. 그리고 나서 그 작가님께서 방송이 끝나고 저에게 사과를 하시는 거예요. 아, 최 PD가 그 이후로 연출한 걸 보니까 이런 의도였는데 내가 오해를 했다. 그래서 빨리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서 들어간 거였고 내가 너무 실수를 했고 당황했을 것 같다. 내가 너무 잘못했다라고 바로 사과하고 인정하시는 것을 보면서 멋지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년 이하 한참 어린 후배한테 사과할 줄도 아는 선배가 이렇게 멋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살아보니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사람들이 진짜 잘 안 써요. 맞아요. 이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게 너무 힘든가 봐. 맞아. 그 말 한마디면 되는데 사실 그렇죠. 그러면 우린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말을 안 하기 때문에 맞아요. 열이 받기 시작하는 거지. 근데 또 이런 생각도 들지 않으세요? 이 말을 했기 때문에 다수의 선한 선량한 우리는 그 말을 들은 마음이 풀어지지만 또 누군가는 너 사과했지. 그럼 갑자기 기세 등등해지면서 갑질을 하려고 하는 상대 때문에 우리가 이 말을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을 맞아요. 내가 하는 말을 맞아요. 그 의도를 제대로 받아들여서 해주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 아무리 친해도 친구인 상대방에게 하면 안 되는 말도 있을까요? 저는 약간 충동적인 말은 참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런 마음이 드는 말들 있잖아요. 어떤 거? 할까 말까 하는 말들. 그럼 하지 마. 하지 마야 돼. 그런 말은 한번 참으세요. 그런 충동적인 말을 한번 뱉었을 때 어떤 말이 예시가 될까요? 상대를 평가하고 싶고 지금 판단하고 싶은 말이 막 근질근질해. 너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네, 이건 네가 잘못한 것 같은데 너 탓인 것 같은데 너무 말하고 싶어요. 근데 일단 끝까지 들으면서 참으셔야 됩니다. 상대가 지금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어떤 상황인지를 아직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나도 모르게 욱하게 튀어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아무리 친해도 이 상대를 내가 분명히 오해하고 있고 내 스타일대로 해석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에 왜곡은 없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신 이후에 하셔도 충분합니다. 충동적인 말은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당연히겠지만 상대에게 비수가 될 수 있는 결정적인 상처를 줄 수 있는 말들은 지양하셔야겠죠. 상대를 판단하거나 재단하는 듯한 말. 그리고 또 네. 특히 조심해야 될 게 프레이밍입니다. 프레이밍하는 말들 있잖아요. 뭐 무슨 충 막 이런 것도 되게 별로 안 좋아하는 표현인데 뭐 너 뭐 설명충 막 무슨 말을 했는데 뭐 희귀체 설명충 이러면 무슨 설명을 못 하겠더라고요. 아니면 그런 것도 있죠. 너 MBTI F라서 그렇구나. 맞아요. 맞아. 요즘 MBTI로 다 실제로 심리학과의 전문가들은 그거를 이제 대단한 그걸로 신뢰하지 않는데. 맞아요. 제가 P거든요. 너 P라서 그래. 막 이런 것들이 사실 P는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는데 약간 그런 것들이 나를 옥죄는 말이 되고요. 마지막 이야기는 상대가 하고 싶어 하지 않는 말을 억지로 캐무는 것입니다. 자꾸만 캐물어가지고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 참 궁금해 그런 것들. 너 어디 사니? 학교 어디 나왔니? 뭐 상처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좀 안 하고 싶어 하면은 그래 그럼 하지 말고 딴 얘기하자 하면 되는데 뭔데? 나한테만 얘기해주면 안 돼? 꼭 사람 심리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거
또 참으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가까이 하면 독이 되는 사람의 유형은 좀 어떤 거고 어떤 사람을 우리는 손절해야 될까요? 저는 뭐 인간관계 어떤 사람, 훌륭한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더 중요한 건 아니지만 먼저 해야 되는 건 별로인 사람을 빨리 손절하자. 맞아요. 첫 번째는 전 물귀신이라고 생각해요. 물귀신? 물귀신 같은 화법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귀신 화법은 뭐지? 본인만 불행하면 되는데 이 불행의 늪으로 다른 사람을 자꾸 습관적으로 끌어내려서 깎아내리려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예를 들어 후려치기 화법 쓰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 옷이 안 어울려요. 내가 이게 안 어울린다 하면 되잖아요. 본인이. 근데 어떤 옷이 디스플레이 된 걸 보고 우리는 이게 안 어울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까지 같이 후려치는 화법을 쓰거나 이상하게 이 사람하고만 계속 지내면 내 인생이 더 나아지거나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는 게 아니라 자꾸만 나도 불행해지는 것 같고 부정적인 것 같아. 그런 물귀신 화법을 쓰시는 분들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어떤 목표나 그런 꿈이 있는데 어차피 우리는 안 돼 그런 거. 야, 왜 그런 거 하려고 하죠? 그냥 만족하고 살아.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다고 할 때 네. 주변 사람들한테 말을 거의 안 했거든요. 근데 그럴 때 가장 조심했던 게 이 물귀신들이었어요. 본인이 현재 있는 삶에서 만족하면은 그냥 본인의 삶만 살면 되잖아요. 근데 네. 꼭 저 유튜브 한다 얘기하면은 너 그 정도까지 아닌데 너가 무슨 개성이 있어? 너 유튜브 안 돼? 웃겨야 돼? 막 이런 식으로 저를 깎아내리려는 화법. 저는 다르게 그 말을 들었어요. 그때 제가 시작할 때 나이가 좀 더 많았기 때문에 37이었거든요. 철 안 들었네. 야, 그 나이, 그때만 해도 한 6, 7년 전이니까 유튜버 약간 B급 문화도 남아있었거든. 아직 그 나이 먹고 유튜브 할, 야, 잘 되겠냐? 약간, 물론 이런 뉘앙스까지는 아니었지만, 받아들인 사람이 이제 그렇게 느껴지지. 자,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전 강약약강, 이 유독 심한 분들. 강약약강이 유독 심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있어. 사실 인간의 본성이죠. 강자한테 있어. 약하고 약자한테 강해지는 건 본성이지만, 이것을 다스리지 않고, 거침없이 행하는 분들이 있어요. 있어요. 이게 어린 시절에는 드러나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연차가 쌓이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딱 표출이 됩니다. 표출되죠.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서. 네. 본인이 같이 일하는 직원을 대하는 방법. 연예인분들 중 이런 분들이 많진 않아요. 근데 아주 드물게 제가 한 분 정도 만났는데 본인의 매니저한테 저희 스태프들이 보는 자리에서 막 엄청나게 별거 아닌 걸로 막 욕을 하시면서 하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심하겠어. 네. 근데 그러면서 저희한테는 뭐 너무 깍듯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무서웠어요. 아,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거칠게 하시는데 저한테 막 너무 천사이시니까 이분의 본모습은 무엇일까 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특히 강약약강이 심한 분들은 내가 약해지잖아요. 나한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렇죠. 사람이에요. 지금 김 작가님이니까 김 작가님 하지만 만약에 김 작가님이 채널이 완전 폭파돼요. 그러면 갑자기 어느 순간 나를 하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언제 날아갈지 몰라서 조심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사실 보는 분별력을 키우는 것도 우리의 필요한 능력치인 것 같아요. 강약, 약강 이런 분들 조심하고 물귀신 아파 이런 분들 피해야 된다. 자, 그리고 또 친한 친구지만 나를 질투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생각보다. 맞아. 티는 안 내지만. 그 행동과 말투는 좀 어떤 게 있고 그 질투심 많은 친구, 질투심이 많다고 다 끊어낼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나도 질투할 때가 있으니까. 이런 친구들 좀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될까요? 이런 친구들 네. 저도 이제 좀 그런가? 라는 약간 생각이 들었던 네. 친구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제가 좋은 일이 있었을 때 네. 별로 이걸 기뻐하지 않고 내가 불행한 일이 닥치면 너무 위로해줘요. 원래 힘든 일을 위로하는 것보다 기쁜 일을 함께 기뻐하는 게 더 힘들어요. 그렇죠. 보통 그게 사람의 심리이긴 한데 유독 이게 드러나는 분들은 좀 평소에 나를 질투하고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예를 들어 도움을 요청해요. 그러면 잘 안 도와주는데 좀 뭔가 본인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내가 잘했던 것 중에 본인이 필요로 하는 것들만 취하면서 그리고 내가 잘 됐을 땐 칭찬을 절대 안 하고 함께 기뻐하는 모습이 되게 드문 친구들은 너 운이 좋았네. 네, 질투 확률 높고요. 사실은 이거는 나를 대할 때보다 타인을 대하는 모습을 보시는 게 더 판단이 빠르기도 합니다. 왜 샤덴프로이데라는 용어가 있는데 타인의 불행에 기뻐하게 되는 인간 심리를 일컫는 용어예요. 근데 이 샤덴프로이데가 유독 강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는 나한테 잘 보이려고 뭐 예쁜 말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타인이 잘못된 것을 유독 좋아하고 그 얘기를 너무 오랫동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에게도 좀 그럴 확률이 있겠다라는 맞아. 의심을 한 번쯤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샤도인프레이드가 좀 유독 강한 분들을 좀 조심하는 편이고요. 네. 네, 그런 분들한테는 저 어떻게 대처하냐면 네. 최대한 제가 잘 됐을 때나 잘 나가는 모습을 노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SNS를 제가 잘 안 하거든요. 저 이런 분들 좀 무서워요. 가장 가까운 분들인데 질투하고 있다가 나의 앞에선 드러내지 않다가 어느 순간 나를
뒤에서 찌르는 게 너무 무섭기 때문에 사실은 인간의 본성은 질투심이 다 있어요. 있죠. 그걸 알기 때문에 제가 조심하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조심해서 나쁠 건 없는 듯해요. 사실 내 속마음 이야기를 그 누구한테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전 그 누구한테도 안 할 수 없는 인생도 되게 슬프다 생각을. 맞아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그 소수의 사람이 있고 없고가 왜냐하면 누구나 우리 방송에서는 더 이쁜 말, 겸손한 말 하겠지만 인간 자체가 다 그렇게 다 바른 사람이 아닌데 누군가한테는 아까 말씀하신 그 나의 쓰레 X 같은 모습도 솔직하게 끄집어내고 그거를 아무 이제 삐딱한 시선이 아니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친구가 있는 것도 좀 중요하지 않나. 맞아요. 그래서 곁에 좋은 사람을 다섯 명만 두세요 하는 성림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네. 다섯 사람의 법칙을 제가 되게 좋아해서 책에도 실었는데요. 네. 선한 사람을 다섯 명만 주변에 두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대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빌런이 그득그득해도 내 주변에 뜻을 함께할 수 있는 친구, 동료를 다섯 명을 모으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맞아. 그럼 소수부터 출발해 보는 거죠. 서로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후배에게 우리가 별로였던 동일한 행동을 하지 말자거나 네. 우리끼리의 규범을 만들면서 함께 으쌰으쌰하고 연대하면 훨씬 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또 예를 들면 본인이 무언가를 좀 잘 했거나 성취했을 때 비슷한 경험을 했는 분들도 좀 주변에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가 제가 예를 들면 이제 뭐 유튜버로만 예시를 든다면 유튜버가 잘 됐을 때 이제 어떤 분들은 운이 좋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와 좋겠다 뭐 그러지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고생 많았겠다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는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어야지 사람이 자기가 겪지 않으면 사실 잘 못 느끼잖아요. 그런 사람이어야지 나의 그런 것도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를 이제 느껴서 얘기해 주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사람도 꼭 주변에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자, 그리고 우리 모두가 초면에 만나는 사람들 굉장히 네. 어색해하는데 친해지고 싶은 누군가와 가장 빨리 친해지는 히렌첸님만의 방법이 있다면요. 책에는 OF라는 게 있던데. 아, 네. 이거를 제가 F로 다 네. 공통점을 끄집어내어 봤습니다. 네. 5F 법칙으로 만들어 봤는데 네. 첫 번째가 Face예요. 네, 얼굴을 자주 보셔야 됩니다. 친해지고 싶잖아요? 그럼 네. 절대적으로 우리 자주 봐야 돼요. 대면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단순 노출 효과 때문이에요. 단순 노출 효과 는 우리가 자주 접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호감이 가는 그 심리를 일컫는 용어인데요. 왜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노래가 처음에 별로였는데 자꾸만 그 노래 듣다 보면 오늘 주입식 호감, 주입식 호감입니다. 그런 것도 있잖아요. 개그 콘서트도 처음에 보면 별로 재미없는데 그게 반복적으로 보다 보면 나중에 되게 재밌는 그 개그도 되게 많거든. 맞아요. 매력도 호감도 주입식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접근하실 때 이 사람하고 자주 볼 수 있는 빌미를 자꾸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페이스. 페이스. 두 번째는 필링입니다. 교감을 하는 건데 좋은 느낌을 이 사람에게 주어야 돼요. 그래서 가치 있는 순간만큼이라도 이 사람에게 내가 긍정적인 감정을 줄 수 있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최대한 많이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나를 떠올렸을 때 이 사람이 부정의 감정, 시니컬한 감정이 아니라 긍정의 기분을 느낄 수 있게 좋은 필링을 만드시는 거고요. 세 번째 파인드는 공통점을 찾으셔야 됩니다. 네, 심리학 연구들에서 되게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은 어쩔 수 없이요. 공통점이 있는 상대에게 강하게 끌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개팅 나가면 막 침이 묻고 맞아요. 뭐 하는지 막 찾자. 그래서 뭐 딱 발견, 저도 좋아하는데. 맞아요. 갑자기 거기서부터 물꼬가 터지고 하는 것처럼 어떻게든 상대와의 접점을 만드셔서 교집합을 찾아내세요. 네. 사전에 조사하셔도 되고 아니면 대화 중에 접점을 꼭 만들어서 그걸 계속 어필하시는 것도 네, 친해지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Fascinating. 매혹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세요. 이거는 제가 상당히 자주 써먹는 저만의 스킬이기도 한데 상대를 친해지고 싶은 상대를 만나기 앞서서 저는 꼭 제가 저장해둔 장소들로 그분들을 모십니다. 이미 내가 확인한, 네. 검증한 장소. 약간 저는 스타일이 비슷하다. 네. 공통점 찾으셨네요. 약간 후광 효과를 내가 얻는 거예요. 장소에. 장소 빨리 있거든. 네. 그 장소에 무드가 주는 힘이, 있어요. 음식과 음악과 인테리어와 뷰와 다 있어요. 맞아요. 이게. 그래서 저 평소에 그 네이버 지도에 별표가 되게 많아요. 거기 중에서 상대의 지역과 가까운 곳을 딱 지도를 확대하면 쫙 나와요. 그래서 그 리스트를 쪼자작 보내드리고 어디가 좋으세요? 하면 그 셀렉에 맞게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친한 사람이랑 이미 친한 사람이랑은 좋아 보일 것 같은 데를 베타 테스트로 가요. 그다음 처음 만나는 사람이랑은 검증한 곳을 데려가. 맞아요. 그래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이거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내 집에 초대를 해서 아무것도 할 때는 무드를 만드는 음악 하나라도 조명 하나라도 세팅을 해두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favor인데요. 이거 호감을 호의를 상대에게 바라는 것도 때로는 가까워지는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부탁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게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람들이 의외로 부탁을 들어주면서 가까워진대요. 큰 부탁은 아닌 거겠죠. 아주 들어주기 편한 작은 부탁. 이걸 잘했던 사례가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와 정치적으로 적대 관계에 있던 상대에게 그렇게 책을 빌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가까워졌다고 해요. 자, 그러면 또 초면에 아무래도 어색한 초면에 호감이 가는 사람의 특징과 방법이랑 말투는 뭐가 있을까요? 어색한 초면에 일단 상대에게 긍정적인 관심이 가는 그런 한두 마디 정도 건네주셔도 좋아요. 네. 상대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앞서도 살짝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타인이 하지 못할 법한 긍정의 말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어떤 사람을 보면 처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있죠. 뭐 예를 들어 저는 뭐 키가 크다? 뭐 약간 피부가 키가 몇이신데? 저 70인데 아 70이시구나. 뭐 생각보다 키가 크시네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혹은 뭐 피부가 되게 생각보다 희시네요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외적인 이야기들은 너무 그 상대가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칭찬이라 할지라도 그냥 뻔한 말로 각인이 안 되고 기억에 안 남을 수 있는데 뻔한 말이시구나. 그럴 수 있는데 약간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상대가 못 들어봤을 법한데 내가 이야기하면 좋아할 것 같아 하는 매력들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저는 연예인분들하고 일할 때 이 칭찬 되게 조심하려고 했습니다. 차은호 씨나 그 잘생긴 사람들 예를 들어 있어요. 막, 실물이 훨씬 잘생기셨네요. 막 잘생기셨네, 예쁘신데 이 말은 그 사람을 좀 뻔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많이 들어왔던 얘기 말고 예를 들어 뭐 이번 작품 되게 잘 보고 있어요. 뭐 연기가 지난번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느셨던데 어떻게 노력하신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그 캐릭터가 찰떡이시던데요. 뭐 이런 이야기들은 훨씬 더 그 노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 그 사람이 으쓱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뭐 하다못해 다이어트란 상대라면 뭐 다이어트 얘기를 하시는 것도 좋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칭찬보다 가장 좋았던 게 목소리 칭찬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디님 목소리 왜 이렇게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이 목소리 칭찬 생각보다 효과적입니다. 사람들이 얼굴을 보지 않고 내 말을 듣는 상대에게 더 매력을 느끼니까 꼭 해보세요. 저한테 그럼 칭찬 한번 해주세요. 김 작가님 굉장히 호감이시네요. 타인의 이야기를 굉장히 몰입해서 들어주시고요. 저 지금 대화하면서 너무 편안하거든요. 칭찬 네네. 폭격도 해드릴 수 있어. 더 해드릴 수 있어. 아 근데 저는 차은우님 만났을 때 네. 잘생겼단 말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렇게 잘생긴 사람 볼 일이 없어서 맞아요. 그게 너무 압도적인 잘생김이니까 맞아요. 그런 게 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도 만나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그 사람의 이제 외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좀 더 관심 있게 보면서 그 사람이 노력한 거를 칭찬해 주는 게 훨씬 더 그 사람이 기뻐할 것이다라는 거고. 그러면 정보나 교집합이 없는 초면인 사람이 있잖아요. 사실 초면에 대화가 힘든 거는 교집합과 정보가 없기 때문이거든. 그런 사람과 대화를 잘 끌어가는 팁을 알려주신다면 여쭤보기 전에 이제 저는 어떻게 하냐면 네. 저희 촬영장에 무수히 많은 초면인 사람들이 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럼 저도 당연히 대화로 먹고 사는 거지만 그래도 초면인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어려울 거잖아요. 그래서 설치해 둔 게 뭐냐면 보통 이제 저는 촬영장에 혼자 있고 또 게스트분이 오시면 혼자잖아요. 그럼 게스트분이 앉는 장면이 저기를 보시면 지금 이미지 뜨고 있을 텐데 네. 제가 안쪽 자리에 앉고 게스트가 바깥쪽 자리에 앉아요. 그럼 바로 앞에 실버와 골드 버튼이 보여요. 근데 실버와 골드 버튼을 동시에 같이 보는 장소가 그렇게 흔치 않거든. 그럼 게스트분이 항상 골드 버튼이 되게 크네요 하면서 그런 멘트를 해요. 네네. 근데 그게 제가 미리 깔아놓은 장치거든. 그 사람이 왔을 때 상황이 어색하지 않게 말을 꺼낼 수 있는 소재를 미리 만들어두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소개팅 나와서 날씨 얘기하고 이런 거 자체가 할 얘기 별로 없으니까 하는 거라서 저는 어색한 상황이니까 상황 자체를 조금 말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편이긴 해요. 이 방법 정말 좋다. 저도 배웠는데 그거를 상황 형성도 되게 좋은 방법이고요. 저도 PD 시절에 그런 장치를 하나 뒀던 게 진짜 음악이었어요. 저희 라디오를 진행할 때 항상 피아니스트가 옆에서 라이브로 연주를 했거든요. 그러면 라디오 출연을 왔는데 피아니스트가 막 라이브로 계속 말을 할 때 생방송으로 BGM을 넣고 있고 막 리액션 피아노로 뿅뿅 이러고 해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가장 먼저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스몰톡 풀기 신기하니까 네 장치들 마찬가지로 그걸 굉장히 잘하고 계시고 실버 버튼 저도 한번 넣어봐야겠습니다.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나다움 너화법인데요. 내 얘기를 리드멘트용으로 짤막하게 해보세요. 그러니까 내 얘기 너무 길게 하면 TMI가 되니까 리드용으로 저 지금 오는 길에 차가 좀 막혀가지고 중간에 내려가지고 지하철 탔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내 얘기를 하고 상대에게 스몰톡 질문을 건네세요. 그러면 상대가 또 대답을 할 겁니다. 그렇게 티키타카를 좀 해보실 수 있는 질문을 던지실 수 있는 내 얘기 나다음 너화법 상대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너화법도 있는데요. 너화법은 되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상대에게 질문을 던진다고 해서 너 중심적인 질문만 계속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잘못하면 좀 취조가 될 수가 있잖아요. 취조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내 얘기도 적절히 나 다음 네. 노화법을 쓰셔야 되고 반대로 지나친 나화법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해도 본인 얘기를 수렴하시는 분. 그런 사람도 있어. 잘 아는 형들도 있어요. 네. 무슨 얘기를 해도 자기 자랑으로 들어가. 그러면 얘기가 힘들어요. 교감이 어렵잖아요. 자기애가 너무 높아. 맞아요. 그래서 상대에게도 좀 마이크를 주세요. 그럴 때 좋은 방법이 열린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질문은 크게 닫힌 질문과 열린 질문이 있는데요. 닫힌 질문은 무슨 얘기를 해도 예, 아니요로 끝나는 질문이에요. 열린 질문은 다양한 주관식 대답이 나올 수 있는 질문을 뜻해요. 그래서 식사하셨어요, 김 작가님? 예를 들어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면 식사했죠. 했죠. 대화 종료. 뭐 했냐고 물었는데 했다고 해야지 안 했구나. 그렇죠. 그렇게 끝나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말 주변이 없는 상대의 경우는 그냥 끝나요. 근데 열린 질문을 던지면 김 작가님 식사 뭐 하셨어요? 점심 뭐 드셨어요? 하면은 예를 들어 뭐 저 떡볶이 먹었습니다 하면 무슨 떡볶이요? 저도 좋아하는데 그 대답 속에서 다음 대화를 끌어갈 힌트를 그렇죠.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지 않게 소재를 끌어내기 위해서라도 꼭 열린 질문 네. 무엇을 어떻게를 넣어서 질문을 해주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처음 만난 어색한 사이에 숨겨야거나 하지 말아야 되는 거. 꼭 우리가 사실 어떤 말을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그 어색한 공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하지 말아야 되고 어떻게든 맞아요. 그 침묵을 깨는 말을 하면서 사실 첫 이미지 다 망친 경우 많단 말이죠. 맞아요. 뭘 하지 말아야 될 거야? 저는 상황에 대한 어떤 상대에 대한 혹은 어떤 주제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는 일단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초면이니까. 네, 이런 경우 있었어요. 그 저희 사내 카페가 있었어요. 막 BGM이 나오는데 어떤 아이돌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돌에 대한 부정적인 이슈가 최근에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걸 막 얘기를 했는데 앞에 있는 분이 알고 보니까 굉장한 그 아이돌의 팬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되게 난감해집니다. 어떡하지? 이 분위기 어떻게? 난감하지. 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부정적인 이야기들 혹은 내가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은 친해지고 나서 나중에 네.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뻘쭘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네. 긍정적인 이야기를 최대한 많이 하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자, 우리가 이제 인간관계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인간관계가 생각보다 노력해도 쉽지 않고 굉장히 피곤하단 말이죠. 이 인간관계 스트레스를 그럼 우리는 좀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나 습관 같은 거 있을까요? 제가 검은 손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식물을 그렇게 죽여요. 식물만 키우면 전 다 말라 죽이거나 과습으로 죽이거나 이랬는데 어느 날 유독 오래 살아있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저희 집에. 네. 얘는 왜 이렇게 잘 살아있지? 내 생각해보니까 제가 너무 다 죽으니까 죽이기 싫어서 이 친구를 입양했을 때는 이 친구한테 어느 주기로 물을 얼만큼 줘야 되는지를 검색을 해보고 철저하게 그걸 지켰더라고요. 그래서 인간관계도 약간 이런 비슷한 게 아닌가라는 힌트를 얻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화분이 잘 살아있으려면 식물 키우기를 잘 하려면 적절한 물을 줘야 되고요. 그 친구에게 맞는 관심과 빛을 줘야 돼요. 그런데 저는 제 스타일대로 인간관계에서도 내가 애정을 주고 싶으면 막 과습을 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내가 바쁘면 갑자기 너무 무관심해서 말라 죽이거나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상대에게 맞춰서 식물 키우기처럼 상대에게 맞는 애정을 주고 관심을 줘야 된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저 친구가 왜 내 마음 같지 않지? 를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실 수 있고요. 마음이 좀 더 편안해지더라고요. 두 번째는 부정적 상황에서 자꾸만 상대 탓을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상황이 있는 건데 자꾸 이 사람이 문제라는 생각이 들 때 상대 탓을 하시지 마시고 일단 상황 탓부터 해보세요. 그러면 생각보다 사람에게 비난이 덜해지면서 개선점, 아까 제가 강조했던 갈등의 개선점을 생각해보시게 되거든요. 원망이 좀 줄어들고요. 좀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도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휩쓸 때가 있어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이분이 그러려고 한 게 아닌 거라는 걸 알면서도 네. 내 마음이 그렇지 못하는 순간에 저는 저의 감정 컨디션을 체크합니다. 아, 내가 피곤한가? 이렇게 과민한 걸 보면 잠을 못 자서 그런가? 그런 것들 감정 컨디션을 파악해보고 그럴 땐 그만 생각을 해요. 생각을 멈추고 영화를 본다거나 생각을 끊어낼 수 있는 스릴러를 본다거나 그런 식으로 전환을 시키면 훨씬 더 관계가 지나치게 딥하지 않게 좀 원활하게 맺어지더라고요. 그렇죠. 내가 뭐 전날 잠을 너무 못 자가지고 피곤해졌거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힘들 때는 누군가 짜잔한 마찰도 되게 사람이 민감해지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날카로워질 때는 내가 지금 정신과 몸이 괜찮은지
한번 좀 돌아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이제 히렌첸님 모시고 인간관계 하술과 호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제가 들으면서 느낀 거는, 그리고 살면서도 느낀 거는, 어떤 사람들이 누군가 이제 뭐 남녀 사이든 친구들끼리 뭐 만나면 좋게 지낸 사람들 보면 뭐 대단한 대화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뭐 누군가 말을 현란하게 하고 너무나도 적절한 표현을 완벽하게 하고,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누군가 처음 만났을 때 잘 풀고 이런 잘 대화가 되는 거는, 대화 이전에 아까 전에 계속 말씀해 주신 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있으면 그냥 뭐 엉뚱한 말들도 서로가 막 노력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예를 들면 희렌치님이 이제 결혼을 하셨지만 만약에 솔로고 제가 만약에 솔로라면 서로가 애정이 있으면 어떤 말이라도 잘 통해. 맞아. 근데 서로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 관심이 없으면 어떤 말도 안 통하는 것 같다는 저는 생각 들거든요. 그런 애정과 관심이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그게 네. 가장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호감이 시작되는 것은 타인에게 애정과 관심을 갖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책에서 강조했던 거는, 사실 나한테 관심을 갖고 나에게 스스로 호감을 갖는 것도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타인에게 나를 호감 간 사람을 어필하고 싶다면 나부터가 나를 호감으로 바라볼 줄 아는 눈을 키워야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나를 좀 사랑하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남도 사랑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오늘 호감의 시작 이 책을 가지고 이제 히렌첸님 모시고 이야기 들었는데요. 인간관계, 하술, 호감 관련해서 저희 시청자분들의 꼭 마지막 개인적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관계와 화술 또 호감 가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럼에도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호감을 갖지 않는 사람 당연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너무 자책을 하지 마시고 기죽지 마세요. 네. 또 다른 사람을 찾아서 나의 장점과 매력을 알아봐 주시는 사람에게 가시면 됩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다만 나는 내 장점을 인지하고 스스로에게 호감을 가지고 그걸 놓지 마실 것을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뭘 해도 세상에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죠. 거기에 내가 집착해서 얻을 수 있는 건 별로 없기 때문에 이유 없이 나를 좋아해 줄 사람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 호감의 시작 이 책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다음번에도 히렌첸님 모시고 커뮤니케이션 관련해서 좋은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는 손님은 히렌첸 작가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